좀 더 이런 그 면역 반응 회피에 아주 대규모 변이를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매년마다 막 또 새로운 것이 오기도 하고 몇 년 전에는 또 뭐 스와인플루 뭐 이런 데서 2009년도에 뭐 돼지독감 이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요. 왜 유독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신종들이 많이 나오나 변종들이 많이 나오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힌트가 되는 것인데요. 다른 바이러스들은 안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유전 물질이 한 가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덟 조각으로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돼지에도 감염되기도 하고 새, 조류에도 감염되기도 하고 사람에도 감염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뭐 돼지에 있던 것, 새에 있던 것, 사람에 있던 것들이 우연히 뭐 돼지에서 한꺼번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런 유전 물질들이 막 통째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나온 굉장히 아까 처음 있는 바이러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유전 물질이 교환이 돼버렸죠. 만약 이렇게 새로 나온 바이러스가 다행히 사람의 감염이 안 된다면 다행인데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한테 감염이 된다면 사람은 저런 바이러스 단백질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면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유행이 확 돌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대규모 유행을 가끔씩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은 짧게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영리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오히려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이 파트가요. 이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전략이 또 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잠복입니다. 잠복.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하시고 그럴 때 입술 주위에 단순 포진이라고 물집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의 가장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단순 포진이 있다가 저희는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죠. 다 나은 거는 맞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바이러스는 저기 신경절에 가서 그냥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증식도 안 하고 바이러스의 어떤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잠복인 거죠. 그러니까 잠복을 하다 보면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면역계가 어떻게 또 찾아내서 공격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화가 되면 또 이게 또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 포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익숙하신 이 수두와 대상포진에 관한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수두 한 번씩 앓고 가는 것들 많이 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수두가 앓고 난 다음에 없어졌죠. 저희는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수두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저기 신경절에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을 땐 사실은 저희가 건강할 땐 그것이 숨어 있건 아니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질병을 안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유행한다기보다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좀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있죠.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 이 대상포진이 걸리는데 사실은 이 수두 바이러스가 바로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50년, 60년, 70년을 숨어 있다가 이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그랬을 때 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와서 대상포진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 바이러스의 싸움의 이 마지막 슬라이드 될 것 같은데요. 여긴 좀 더 본격적으로 회피가 아니고 면역 시스템에 대한 바이러스에 제가 반격이라고까지 얘기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사령관이라고 한 이 CD4 T세포 같은 경우는 사이토카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사이토카인 유사물질을 만들어내서 이런 대화를 교란도 시키기도 합니다. 굉장히 진짜 어떤 전쟁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어떤 이 숙주의 단백질들 중에서 T세포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단백질들을 막 자기가 더 내게 합니다. 그렇게 내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자기 주위에 온 T세포들을 더 억제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가장 최고봉은 제가 보기에는 HIV인 것 같아요.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이 에이즈 같은 것이 저희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HIV는 아까 이 사령관인 CD4 T셀에 감염돼서 얘네들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사령관을 죽여버려서 면역 반응을 아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면역 결핍이 일어난다고 또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면역 반응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치고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알겠는데 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증식을 하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또 그걸 회피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이 어떤 이 전투 싸움이랄까요? 이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기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질병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세포에 들어오면은요, 이 바이러스들은
아까 단백질을 제가 만든다고 이제 만들 때 왜 바이러스가 기생생물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결국은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기구들을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의 것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생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감염된 세포에서 이 숙주세포도 살려면은 자기 단백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기구들을 전부 다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데 다 그냥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숙주세포는 자신의 정상적인 어떤 대사나 어떤 그 세포의 활동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세포가 바이러스에 걸린 세포, 감염된 세포가 죽는다는 것이 좀 직관적으로 예대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그냥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실제로 이건 뭐 저희 연구실에서 세포를 키웠습니다. 세포를 딱 키웠는데 세포가 예쁘게 바닥에 잘 붙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그 우드 바이러스라고 하는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감염시켰고요. 한 12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백시니아 바이러스가 너무 급격하게 증식을 하면서 모든 그런 이 세포가 필요한 단백질 합성의 어떤 기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이용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나눠 쓰지도 않고요. 하다 보면서 이 세포가 결국은 죽어가면서 동글동글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세포 자체를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런 걸 고려한다면 제가 더 복잡하게 얘기를 안 드리더라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를 죽일 테니까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바이러스들은요. 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요. 이것도 역시 세포인데요. 예쁘게 잘 살아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켰어요. 이건 12시간도 아니고요. 뭐 일주일 놔둔 겁니다. 놔뒀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뭐 세포가 죽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고 했는데 감염이 안 된 건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가 또 염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된 세포는 여기 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저희가 어떤 특수한 기법으로 염색을 했는데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죽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non-cytopathic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결국은 감염은 돼서 자기 자손도 퍼뜨리지만 세포를 안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영리한 바이러스인지도 몰라요. 바이러스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자신의 자손을 좀 더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지도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이 간염 바이러스인데요. 이런 경우는 간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이 바이러스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T세포가 막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또 과도하게 일어나다 보면 바이러스가 제거된 효과는 있지만 또 세포도 이 경우는 간염 바이러스니까 간세포도 많이 죽어서 또 간염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면역이 무조건 센 것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또 보여드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문제인 경우였던 것이 아마 유심히 좀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요. 어떤 환자들은 사이토카인 스톰이 있어서 뭐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걸 좀 직역을 하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도 할 수 있는 텐데요. 과다 활성화된 면역 반응. 그래서 아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가 오히려 더 면역 반응이 좀 좋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염증 같은 것이 많아지면서 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에 나온 구절을 제가 여기다 이제 이 복사를 해서 붙여놨는데요. 물론 메르스 같은 사태 때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젊은 환자들에서 오히려 면역 반응이 오히려 좋은 젊은 환자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바이러스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아까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 메르스가 감염되면 뭐 한 4, 5일 후에 아프고 막 이런 뭐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데 어떤 경우는 의외로 이 바이러스가 좀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암이 바이러스의 양은 아니죠. 당연한 것인데요. 바이러스 중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들이 제가 여기 나열을 해놨습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이나 두경부암 일으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고요. 뭐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는 10년, 20년 동안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간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제가 다른 사례들을 보여드렸는 여기 나열을 했는데요.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킨다는 게 사실 좀 약간 좀 뜻밖일 수 있을 텐데요. 좀 여기 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의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우리 몸에는 B
PO13 또는 RB 이런 암 억제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에서 이런 암 억제 단백질들은 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증식한 것을 막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세포를 죽게 만들어서 이제 결국 암에 반대되는 작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암 억제 단백질들이 있는데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의 어떤 단백질들은 직접적으로 이 P53, RB, 이런 P21 이런 암 억제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세포가 적절하게 제거되지도 않고 또 세포가 증식이 제어되지도 않아서 결국 암처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뉴스에서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좋은 것이 개발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광고할 때 이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백신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암을 예방한다기보다는 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예방되면 자궁경부암도 안 생길 테니까 사실 또 이 문구가 그렇게 또 과하다 포장된 거라고 또 볼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바이러스 백신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또 재미있는 걸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약간 도발적인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가? 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희가 이미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무슨 바이러스는 뭐 무슨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걸 다 저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을 뿐이지 그런 건 뭐 어떤 바이러스가 무슨 질병을 일으킨 건 다 아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 2000년대 들어와서 논문이 나온 것만 제가 나열을 하더라도요. 뭐 이상한 논문들이 많아요. 바이러스랑 무관할 것 같은 무슨 뭐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지어는 요즘에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 이런 것도 바이러스랑 관련이 있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지금 다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또 연구해보니까 그런 논문은 나왔는데 또 아닌 걸로 또 판명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것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그렇다고 교과서에 실릴 정도는 아닌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바이러스가 꼭 뭘 일으킨다는 걸 제가 딱 확정적인 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is it true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사실인가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이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냥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질병들도 많이 더 연구를 하다 보면 의외로 또 바이러스가 연관인 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런 지식도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이 강의 내용에서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이러스를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항바이러스 같은 치료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백신 같은 것이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백신이 가장 인류가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나? 역사부터 잠깐 볼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소의 뭐 젖을 짜는 뭐 그런 뭐 소녀들이 목동이를 하는 소녀들이 이 두창 천연제 잘 안 걸린다는 걸 뭐 착안을 해서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인간 그 천연두 두창 바이러스의 친척 바이러스인 소에 있는 우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면 이 진짜 두창 천연두는 안 걸리거나 약하게 걸린다는 사실로부터 백신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더 현대적인 의미의 백신은요. 사실은 지금 이분 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분 여기 루이 파스테르 이분이 사실은 좀 더 현대적인 의미의 백신은 사실 시작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요. 이 파스테르 이분은 광견병 바이러스 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서 결국 광견병에 대한 백신을 만드셨는데요. 사실 그게 18세기였어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죠. 19세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바이러스의 존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제 그 자세한 얘기를 보다 보면 그럴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은 있는데요. 굉장히 아무튼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뭐 특히나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백신을 맞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요. 지금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그 유소아들한테 다 맞추고 있는 것인데요. 뭐 폴리오, 홍역, 풍진, 이하전염 이런 걸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이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비해서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을 한 이후에 아주 현격하게 이 발생률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근접하게 우리나라의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비형 간염이 굉장히 큰 문제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2년도에 우리나라에 조사한 걸 보시면은 그 나이대별로 좀 분류가 다르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한 10 내지 15%의 사람들이 비형 간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또 많은 분들이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에 간암으로 또 사망하시기도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이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이 시점에 신생아에 대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까요? 특히나 여기 10에서 18세로 나와 있는 이 연령을 보시면은 거의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윗세대에서는 아직도 좀 남아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비형 간염이 전염이 되는 것이 엄마가 비형 간염이 걸려 있으면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신생아 시기에 넘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예방 접종은 신생아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좋은 백신이 나왔어도 저 윗세대 분들은 사실은 그때 이미 이 백신자 사업이 시작됐을 때 이미 신생아 시기를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신의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였죠. 이런 복잡한 얘기는 있습니다만 백신이 얼마나 이렇게 효과가 좋게 이 바이러스를 관리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신의 원리는 많은 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백신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면 또 운 좋게 저절로 나으면 다시 잘 안 걸리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그걸 실제로 감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백신을 이제 가짜 감염을 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면역 반응의 한 특성인 메모리, 기억이 남는 특성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나 백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반응이 세기가 좀 약하고 좀 지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백신을 맞아서 이런 것들이 메모리가 남아있으면 결국은 바이러스에 실제 감염되는 것은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반응의 강도가 굉장히 세고 또 아주 재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실제적으로 바이러스 백신은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 원칙은 뭘까요?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병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는데요. 가장 고전적으로 쓴 것이 맨 위에 있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포르말린 같은 것으로 인액티베이션을 시키면은요, 불활화라고 하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세포에 감염돼서 증식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유사하게 남아있죠. 껍데기 같은 것이요. 이런 것을 백신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고전적으로 쓰였던 것인데요. 이것은 어테뉴에이션, 그러니까 약독화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가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주기는 하는데 이건 질병을 거의 안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백신을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대에는 좀 더 생명공학 시대가 되면서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만을 유전공학 기법으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요. 뭐 바이러스의 껍데기만 거의 유사하게 만든 바이러스 like particle,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냥 제가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아까 그 attenuation이라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이건 좀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그 파스텔르가 썼던 방법인데요. 사람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일부러 동물에서 키웁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 최적화되어 있다가 동물에 최적화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람한테 주면은 사람한테서는 약간 좀 약해져 버린 꼴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파스텔르가 광견병 바이러스는 백신을 맞는 기본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 아래 줄에 있는 것은요. 또 최신에 요즘에 있는 또 하나의 또 백신을 만드는 스트레이티지 전략인데요. 바이러스 단백질을 주지를 않고요.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코딩하는 가지고 있는 DNA를 아예 백신으로 줍니다. 그럼 그 DNA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뭐 DNA 백신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의미도 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류가 좋은 백신을 많이 지금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표적으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백신을 개발 못했습니다. 인류가. 왜 어떤 건 이렇게 힘든가. 이걸 어떤 논문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요소를 봤습니다. 하나는 이 항원이 너무 자꾸 바뀌면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말하자면 좀 과장하게 얘기하면 HIV는 하루가 다르게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은 아까 제가 면역 반응에서 항체 면역 반응하고 T세포 면역 반응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바이러스는 특성상 그 감염을 제어할 때
항체가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이미 성공적으로 백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항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그 T세포라는 그 면역 반응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성공적으로 많이 백신을 못 만들었습니다. HIV가 다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런 백신에 있어서도 신변종 바이러스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거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맨 서두에서 말씀드린 뭐 메르스, 뭐 에볼라, 또 아까 지카 바이러스 이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신변종 바이러스가 어쨌든 옛날에도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사회에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런가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제가 여러 가지 그 가능한 이유들을 나열해놨는데요. 사실은 바이러스가 변이한다? 변이하는 건 맞습니다만 뭐 옛날보다 지금이라고 변이를 더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더 이것이 더 문제로 피부로 느껴지냐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세 번째 이유요. 뭐 온난화라든지 자연 개발 같은 걸 하면서 야생 동물과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 동물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넘어온 일이 좀 빈번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게 야생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연히 사람으로 넘어왔어도 그 사람이 뭐 전 세계를 여행하지 않기 때문에 퍼지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만에 그냥 저희가 전 세계 어딘지 갈 수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요. 실제로 그런 이동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바이러스가 어느 지구상의 한 지역에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백신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들은 또 백신을 개발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HIV 같은 것만 하더라도 백신이 지금 없긴 없습니다만 HIV에 대한 백신을 지금 오늘 만들어야 되냐 내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루가 급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빨리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진짜 이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뭐 유행을 했다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1년 동안 2년 동안 개발하는 건 좀 의미가 좀 퇴색돼 버리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백신을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현실을 좀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해결책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논문에 한 나온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튀어나온다면 우리가 일주일 안에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뭐 제시하는 논문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빌 게이츠, 게이츠 파운데이션 그 재단에서는요. 이런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재빠르게 만드는 전략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연구비를 투자하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에서는 이 백신에 대해서는 이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 면역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백신은 다 누구나 내가 백신을 맞았다. 아, 나 이번에 그 백신 안 맞았는데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집단에서는 백신을 안 맞았어요. 그랬는데 빨간색 두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금세 이렇게 빨간색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지금 두 명의 빨간색 환자가 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 노란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실 거는 노란색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백신을 안 맞은 파란색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개인은 백신을 안 맞았지만 이 노란색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설사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배리어라고 그러죠. 어떤 그 장벽이 돼가지고 전파가 이 사회에서 안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면역이라는 현상이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저런 파란 사람들이 왜 존재할 수 있는가. 뭐 어떨 때는 뭐 일부러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소아들 중에서도 면역이 결핍된 환자 소아들. 이런 경우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파란색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집단적인 사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이런 걸 강조한 책에서는 이러한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전 국민이 같이 이렇게 백신을 맞는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갖고는 뭐 정원이다. 이런 약간 문학적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왔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제목을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좀 약간 이상하죠. 제가 지금 오늘 바이러스의 물론 특성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 결국 바이러스와 우리 몸과의 어떤 전투라는 싸움? 전쟁? 약간 이런 약간 은유가 좀 어울릴 법한 그런 강의를 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서 뜬금없이 또 함께 하자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여기 지금 이 뒤에 있습니다만 뭐 휴먼 바이롬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프지 않고 하더라도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하는 어떤 바이러스 질환이 저희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별 문제는 안 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약간 또 이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신변종 바이러스라는 건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공존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잘 경계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잘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게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빠르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고민하고 탐구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